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우울증을 많이 자주 겪었거든요. 대학교에서도 많이 겪었고, 이제 20대 초반, 20대 중반, 60대 후반 때도 여러 번 겪었고, 이제 제 누나도 우울증으로 많이 심하게 겪었었는데요. 그게 이제 패턴인 것 같은 게,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었을 때는 그 취업 문제, 취업이 잘안 풀리고 진로 결정하는 곳에서 많이 스트레스 겪고 그랬을 때, 제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. 그리고 20대에서도 그때 잘 몰랐는데, 어쨌든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집에서 이렇게 반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렇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뺑뺑 돌고 그 부정적인 반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, 심리학에서는. 어쨌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, 나는 왜 그러지,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, 걱정하고 불안하고, 제가 이제 10대, 20대 때는 명상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. 명상이나 뭐 기도나 그런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두뇌가 쉽게 그런 부정적인 반추 쪽으로 내려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,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으로 빠지게 됐어요, 저는. 그래서 뭐 중독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, 아니 폭식, 뭐 정크푸드 같은 거 많이 먹고, 그다음에 뭐 포르노, 인터넷 중독, 그런 거죠. 그런 게다 한꺼번에 제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니까, 그때 그런 방식으로 게임이나 뭐 어쨌든 그런 걸로, 이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, 그렇게 중독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 도파민 밸런스가 더 깨지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우리가 뭐 취업이나 인생에서 어떤 뭐 실연이나 누구랑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깨졌을 때그 실연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중독 으로 뭐 마약이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도파민이 더 깨지게 되는 건데, 그래서 악순환이죠. 이게 계속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더 악화되고, 더 중독으로 빠지니까 더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, 그런 상황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 레벨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도파민이 아예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무기력증, 아예 운동도 잘 가기 싫어지고, 그런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그런 거를 몇번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겪는 거고, 이제 전문가들도 제대로 설명을 할수 없는 블랙박스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. 왜냐면 뭐다 저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이제 제 추측으로는,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이렇게 도파민과의 아주 강한 연관이 있고,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고, 혹시 지금 그렇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,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, 약간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,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가능성을 믿으시고,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, 지금 뭐잘안 풀리고, 일이 안 풀리고, 공부가 잘안 풀리고, 취업하고 싶었던 회사에서 퇴짜 맞고, 뭐 그런, 뭐 가고 싶은 학교에서 뭐 합격 안 되고, 막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.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, 그럴 때에도 너무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지 마시고,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에 해로운 그런 중독, 마약, 술이나 음식이나 뭐 포르노나 비디오 게임 그런 거를 의존하지 마시고, 다른 분들과 당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다른 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털어놓고 이렇게 같이 그 고통을 나누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도파민의 회복이라는 게그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서, 혹시 지금 우울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차근차근 회복을 해 나가시고, 오늘 운동을 할수 있으면 뭐 테니스를 치러 가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, 그것도 큰 위인이죠.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차근차근 해서 자기 자신의 회복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